안녕하세요. 치과 크리스탈 김일량입니다. 제가 이번 2022년 2월 2일에 열리는 샤인 학술대회에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맡은 주제는 포기하지마 7번이라는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방에서 교정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. 7번이 교정적으로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출되거나 혹은 전방으로 쓰러지거나 혹은 가위교합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아를 깎지 않고 교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압파시키거나 업라이트 시키거나 시저바이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교정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그것이 포기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치과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없는 교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귀한 주말 시간에 참석해 주신다면 누가 되지 않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날 강연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